네, 반갑습니다. 5월 10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또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방송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매일 오후 12시 35분, 그리고 수요일은 오후 10시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TV 방송으로도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입 문의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뭐 정신없는 시장이 또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 다 1시에 또 알람까지 해놓고 그렇게 보신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만큼 뭐랄까요? 지금 시점 자체가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유기적으로, 유동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연계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도 타격을 받고 아시아 증시도 타격을 받고 이런 모습들이 꾸준히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일단은 뭐 관세를 부과했어요. 관세를 그 25%로 부과했는데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중국 증시가 3.1% 상승 마감을 했고, 니케이가 0.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뭐 널뛰기를 합니다. 지금 1176원 20전까지 올라오면서 전일에 비해서 조금 조정이 좀 나왔지만, 1176원까지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워낙 약세로 완벽하게 돌입이 됐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워낙 약세 기조가 됐을 때,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유튜브 참고하세요. 그쪽 분야로 대해서 좀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뭐 소란스럽게 난리법석을 쳤지만 결국에는 코스피가 0.2%, 그리고 코스닥은 0.2% 오히려 하락 마감을 했다는 점도 오늘 좀 특징적일 수 있습니다. 자, 뭐 관세가 부과됐는데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오늘 상승 마감을 했어요. 조금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상승 마감이 됐을까? 이유를 또 알아야겠죠. 그 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데, 자,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요 내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됐다. 오늘 유어 부총리가 와서 이제 그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시작을 해서 오후 5시 40분에 마감됐어요. 야, 그만하자. 내일 다시 하자. 뭐 이렇게 끝내버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관세 25%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1시 1분부터 부과됐는데, 자, 실제 개시까지 플러스 3에서 4주.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무슨 말이냐? 미국에서 지금부터 중국 물건이 관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누굴 기준으로 하냐? 중국에서 배가 출발할 때, 중국에서 요이 땅에서 오늘부터 이제 출발을 할 때, 이 물건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도달하는 데까지 약 3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오늘 요이 땅에서 출발했던 물건이 미국에 도달할 때, 이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가 25%가 적용된다. 이 얘기예요. 오늘 관세 부과를 했지만 오늘 물건이 형성되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3에서 4주 동안 우리가 이제 협상을 나누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트럼프가 상당히 머리가 좋아요. 오늘도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항상 좋게 얘기를 하면 항상 이렇게 결렬이 되는 것 같아요. 김정은한테도 나의 사랑하는 친구 김정은 이라는 표현도 썼고,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는 연인보다 더욱더 가깝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지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처럼 결국에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친서도 와, 아름답다라는 표현까지, 친서를 아름답다는 표현을 안 쓰죠. 근데 그런 표현을 쓰면서도 결국에는 공과 사는 구별한다는 거죠. 결렬을 시켜버리고 오히려 관세를 부과를 시켜버렸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뭐랄까요, 정말 이 사업가에 대한 기질이 그대로, 뭐 좋게 얘기하면 그렇고 나쁘게 얘기하면 뭐 꼬장 피는 거죠. 내 말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형성됐는데, 중국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3에서 4주 정도에 대한 협상 기간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신에서 오히려 옳은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더 추정을 해보고, 제가 좀더 시나리오를 좀 예상을 해본다면, 중국은 상당히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금 돌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이게 해결된다, 지금 당장에 뭔가를 마무리 짓겠다, 악조건으로 하겠다라는 거 가져가진 않은 것 같고, 트럼프가 재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조금 더 객기를 좀 부리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중국이 성장률 자체가 만약에 떨어졌다면, 아이고 이거 급하다, 빨리 뭐 미국하고 협상해서 나가야지 했는데, 경제 성장률 자체가 오히려 올라 버렸어요. 예상치를 6%로 낮췄는데 실제로 6.5%를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급할 게 없는, 아, 야 미국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더 좋아졌네, 좀더 개개 봐, 개개 봐, 야좀더 한번 우리한테 좋은 요건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장기화가 될수 있다고 보고, 요거랑 제가 한 3번하고 연이어서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전일 오후 4시 30분경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가 됐어요. 북한에서. 물론 뭐 평안남도 정도면 우리가 이제 지도가, 한국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안남도가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여기. 여기서 이제 뭐 쏴봤자, 뭐 그게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해도 뭐 저거 영해 안에서 이제 움직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사일 자체를 쏘면 안 된다는 거죠. 미사일을 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아, 식량도 줄게, 이런 협상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사일 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 여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들 봐라. 공짜 쌀 주는 것도 못마땅한데 미사일까지 쏴? 야, 씨,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이게 통제가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통제가 안 되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뭐예요? 중국과 조금의 이런 어긋나는 거, 조금 틀어진 부분, 그 틈새를 지금 북한이 공략을 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북한도 지금 당장에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좀더 본인들이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객기를 부린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리고 이 관점이 언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냐? 러시아를 만나고부터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세 나라가 약간의 뭔가에 대한 유대를 형성하는 것 같거든요, 분위기상. 요게 생각보다 장기화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 지금 경협주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식량 지원한다고 해서 이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경농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죠. 근데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거는 예상이 하기 힘들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북러 정상회담 이후부터 제가 경협주는 장기 플랜으로 가야 된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예상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북한은 이미 장기 플랜을 형성하는 것 같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무역 분쟁에 대해서 좀더 길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 버리면 결국에는 상당한 저항 구간을 형성이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더 냉정하고 좀더 뭐랄까,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무던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방향으로 좀 흘러갈 여지가 상당히 높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시장의 전체적인 글로벌적인 흐름 자체를 조금 읽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휴, 계속 보겠습니다. 자, 김정은 통제가 안 된다, 경협주 하락.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일 시간에에서 방산주가 뭐 상한가까지 갔어요. 오늘 다시 한번 빅텍이 올랐는데, 빅텍이 또 마지막에는 조금 빠졌거든요. 9%라도 이게 음봉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시세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쉽게 우리가 접근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이 남북관계 또는 북미관계에 대해서 뭔가 이런 뭐 맥을 우리가 찾기가 힘듭니다.
이게 예측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 그래서 대신에 이제 장기화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에 시세가 좀더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좀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방산주에서 대장주는 빅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핀 관련주. 자, 너도 나도 그래핀. 이 그래핀의 정의를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꿈의 신소재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개발을 완료했다, 뭐 개발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다 올랐어요. 오늘 심지어 어제 얘기했던 대창도 오늘 상한가 마감했거든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왜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움직이고 이것이 옆으로 벌어지면서 뭔가 테마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서원, 대창의 엄마가 이제 서원이에요. 대창의 지분을 서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두 종목 같이 움직입니다. 자, 요게 보세요. 이제 서원이죠. 사실 이 대창이라는 기업이 이제 황동 뭐 이런 비금속류, 그러니까 자석이 안 붙는 금속류를 만드는, 생산해서 뭔가 이제 가공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시장에서 소위주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그래핀 관련 엮이면서 오늘도 크게 올랐는데, 뭐이 기업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요런 뭐 아모그린텍, 뭐 동일철강, 뭐 오늘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잡다한 부분으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뭐 솔루에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는 것을 대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첫 번째 스텝이 작은 종목군들이 이제 그래핀으로 국일제지 이런 종목을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 좀더 커졌죠. 지금은 좀더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그래핀 관련주도 조심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테마라는 것은 항상 돌고 돕니다. 개별 테마이기 때문에 특히 또 그래핀 관련주는 소형주, 자잘한 종목군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숙고해서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수소차 살아있나? 살아나나? 살아나나가 낫겠네. 살아나나? 시장의 포트 개편 과정. 일단은 이제 수소차가 오늘 반등을 다 붙였는데, 자, 결국에는 죽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정부의 3대 육성 정책이 첫 번째 뭐였어요? 비메모리 반도체. 자, 다른 말로 시스템 반도체라죠. 그두 번째, 바이오 기업 육성이에요. 세 번째가 바로 미래 자동차, 수소차에 대한 정부 정책입니다. 자, 여기 이 수소차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충전소가 중요하겠죠. 충전소 기업이 뭐가 있어요? JNK 히트라든지, 보이시죠? EM 코리아라든지, 아니, 에코바이, 이런 기업들이. 오늘 보면 미코, 이건 이제 수소 물질을 생산하는 업체죠.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 그리고 유니크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게 왜 오늘 왜 올랐느냐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JNK 히터 같은 경우에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결국에는 앞에 이런 박스권 자체를 돌파를 했고 거래량을 실어서 대신에 그 지지 자체를 이탈시켜 놨는데 여기서 이제 받아서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단기적인 반등 자체는 붙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앞으로에 대한 변화 관점을 우리가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일종의 순환매적인 부분에서 단기적인 흐름으로 해석을 하셔야지, 이거를 지금부터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좀 어렵습니다. 지금 JNK 히트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에서 또다시 저항도 걸리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다시 한번 더 이렇게 또 빠져서 오랫동안 또 횡보를 해줘야지만 주가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런 기간 자체가 생각보다 꽤 오래 걸려, 몇 개월 걸립니다.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오늘의 수소차 관련주들이 반등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반등 자체가 일종의 그냥 순환매적인 성격이 강하지, 뭐 단기적으로 포트에 대한 개편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단발적인 상승인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며칠 정도 올라가겠지만 그것은 결국 제한적인 상승일 뿐이다. 그래서 트레이딩 영역권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미코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붙여서 지금 올렸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이 앞에서 이런 박스 자체를 돌파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지를 지금 받고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도 보면 윗꼬리가 조금씩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고가 권역에서도 꾸준히 끊어먹는 애들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막고 이렇게 뭐 이런 형상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뭐랄까요,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대신 지금 바닥을 고르고 단발적인 상승 이슈를 한 번씩 붙여보는 단계, 그래서 순환매적인 단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자, 에코바이오 마찬가지죠. 바닥을 다졌지만 여기에서 꾸준하게 이제 바닥 권역에서 이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유니크 이런 기업들도 요건 앞에서 봤던 JK와 똑같죠. 자, 어때요? 박스 돌파. 그죠? 그런 지지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원래 여기서 나와줘야 되는 건데 한 요 정도까지는 폭이 생길 수 있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네들이 지금 찍고 반등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지지점, 뭐 7,000원대에 대한 지지가 형성됐다. 지지가 형성됐기 때문에 길쪽 반등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대부분 다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이유는 시세 차익도 그만큼 나타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뚜렷한 개별주 장세로 진입할 전망이다. 요 말이 상당히 무서운 말이죠, 사실. 우리가 이 시장이라는 것이 그래요. 엄청 안 좋은 뉴스가 있더라도 어느 순간에 되면 여기에 대해 상당히 무던해집니다. 무뎌져요. 우리가 야, 시장 안 좋아. 그러면 어때요? 막 좋은 시장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시장이 갑자기 3% 빠졌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왜 이래? 왜 빠졌지? 이래요. 근데 내일 되면 또 오르겠지 뭐. 그것은 이제 상승에 익숙해졌을 때거든요. 오히려 또 하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을 쭉 하면서 반등 넣으면 오늘 왜 반등 나왔어? 근데 또 하락하면 아 그래 뭐 똑같지 뭐 오늘도 빠지겠지 뭐 내일도 빠지겠지 무던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미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결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시장 빠지고 오늘 좀 빠졌습니다. 다음 주는 계속 이걸로 빠질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무던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야, 우리 미중 무역 협상은 관계없어. 응? 우리 내수주잖아. 또는 우리 미중 무역 협상하고 관계없어. 우리 대부분 매출처 뭐 브라질인데 뭐, 아니 일본인데 뭐, 아니 베트남인데 뭐,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갈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미중 무역 협상과 또 관계없는 주식들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한 평가가 들어갈 수 있고 좀 더 개별적인 양상에 대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래핀 관련자가 왜 움직였습니까? 결국에는 야, 미중 무역 협상 결렬됐어. 근데 그래핀은 우리는 꿈의 기술이야. 그냥 기대감으로 가는 거잖아. 수급으로 가는 거고 작전주로 가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로 지금 시장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자 이렇게 시장은 빠졌지만 수소차는 반등 나왔잖아요. 왜 반등 나왔는가? 순환매라고 했죠. 그러면 오늘 이렇게 빠졌지만 자 오세 임플란트는 반등 나옵니다. 왜? 우리 관계없어. 미중 무역협상 관계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디오 이런 기업들도 뭐 덴티움 이런 것들도 반등이 그냥 나왔죠. 오늘. 임플란트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오늘 이렇게 움직였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막 엄청나게 암울하다. 시장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에이, 시장은 안 좋다. 안 좋은 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안 좋은 것 중에서도 또다시 시장은 또 반등이 나오고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상승장이라는 것은
10개 중에 6개가 오르는 게 상승장이에요. 하락장은 10개 중에 4개가 오르는 게 하락장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번 주는 정말 우리가 대체 휴일 끼고 난 다음에 7일부터 이번 10일까지 정신없이 맞았어요. 오오오 하더만 전부 다 빠져버렸습니다. 다 빠졌어요. 근데 오늘 분위기는 어제가 좀 다르죠. 사뭇. 조금씩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우리 왜 이리 빠졌어? 왜 여기까지 왔어? 왜 한강 건너왔어? 야, 미쳤다. 다시 돌아가자. 이런 거거든요. 아니, 지금 무역협상, 그래, 안 된대. 불안해. 트럼프가 또 폭탄 한개 던졌구나. 그 시장이 막, 일단은 피하기 바빴습니다. 근데 피하다가 보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왜 우리가 왜 피해야 되냐? 그걸 판단을 이성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래? 아니잖아, 우리. 우리 떳떳하잖아. 우리 잡혀갈 일 없는데 뭐.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한번더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 되면 더욱더 극명하게 갈릴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사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오르는 거는 정해져 있거든요. 오를 수 있는 게 있고, 장기화 가는 게 있고, 단기로 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요번 주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빠져버려요. 사실 우리가 그 코스닥 종목군 중에서 코스닥도 코스피도 그렇고, 우리가 총 합쳐가지고 한 2,100개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뭐 관리 종목 빼고, 적자기 이름 다 빼고 하면 한 600개, 7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가, 뭐, 오늘 시장도 그래요. 오늘도 1200개 종목이 빠졌어요. 나머지 8, 900개는 올랐단 얘기예요. 오늘. 근데 어제는 어땠습니까? 어제는 1900개가 빠졌어요. 200개는 진짜 잡다한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웬만한 건다 빠졌다 봐야 돼요. 웬만한 건. 오늘은 조금 더 이성을 좀 차리는 거예요. 전일 많이 빠졌잖아. 오늘 우리가 그만큼 빠질 필요가 없는데. 다음 주는 그게 좀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우리 그만큼 빠질 필요 없어. 아니야. 우리 괜찮아. 우리 가치적인 부분으로 좋은 기업이야.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성을 좀 찾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 요번 주는 시장이 상당히 뭐랄까 이제 우리에게 조금은 실망감을 안겨줬다면 다음 주부터 또다시 뚜렷한 개별주 장세로 접어들면서 종목군별로 상당 부분 나뉠 수 있다. 그렇게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을 한번 알아봤고요. 뭐 사실 뭐 빠지면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뭐 지금 오늘도 보면 그냥 전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반등 넣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인 부분이었는데 다음 주또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환인제약 이런 것들도 보면 일단은 시장 자체가 힘든 구간이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좀더 가치적인 부분 자체도 판단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환인제약도 우리가 치매 국가 책임제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횡보가 상당히 길거든요. 이 정도 횡보가 나타난다는 것은 저는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인위적인 하락 구간이라 보고 앞에서 많이 뺐다가 지금 들어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시키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첫 번째 환인제약 말씀드리겠고, 자 오스틴 임플란트 도이치모터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도이치모터스부터 볼게요. 일단은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이게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왔던 거거든요. 외제차에 대한 이 매출이 상당부 증가라고. 또 외제차들이 이제 부품값이 비쌉니다. 정말 이 현대차, 기아차 이런 거에 한 가끔씩 한 4, 5배 정도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수리기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맡겨놓으면 한몇 개월 동안 못 받을 때도 있어.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이런 회사는 이익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갔는데
올라갔는데 이유가 실적이라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수급 자체는 실적에 대한 이유로 붙은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자,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자, 넥슨 GT, 오스틴 임플란트. 오스틴 임플란트. 아까 전에 뭐 건강보험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임플란트에 대한 수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료주들 같은 경우에는 불경기를 타기가 힘들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꾸준한 실적이 나타난다라고 보고 이런 기업들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부분이 형성됐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이 적용되고 난 다음에 2016년부터 했습니까? 그때부터 보험이 7월달인가 그랬었는데 적용되고 오히려 주가는 빠져버렸거든요. 지금은 다시 한번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이때까지 이런 하락 자체는 시장에 의한 하락이라고 보고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더 재평가를 받으면서 기업에 대한 가치가 바뀔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넥슨 GT. 자, 기억합니다. 5월 15일이에요. 5월 15일 일정인데 5월 15일날 이제 본입찰이 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넥슨 코리아가 이제 팔리게 되죠. 넥슨 매각에 대해서 열리는데 넥슨 GT 뭐 이런 기업들이 보면 넥슨 코리아가 지분을 들고 있고 마찬가지로 넷게임즈 이것도 이제 넥슨 코리아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 그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지수 잠깐만 같이 볼게요. 아까 지수 얘기를 한다는 게 깜빡했어요.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좀 빠졌는데,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2060, 2070 했는데, 그러니까 그까지는 안 빠졌어요.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반등 자체가, 뭐랄까, 이제, 이거를 막고 빠지는 그림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요렇게. 그때 앞에서 지지가 나왔던 자리를 지금 돌파하려고 하다가 막고 빠진 자리예요. 요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가 어디였어요? 여기와 여기, 여기. 그러니까 저가권역에서 이루어져서 많은 거래를 붙여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투매 이후에 빠진다는 것은 앞에서 떨어졌던 이 투매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지금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자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투매가 떨어져 2160포인트 돌파를 할 때까지는 무역협상에 대해서 완료 시점이 되어줘야 지금 저는 돌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지수는 우리가 지금부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오히려 올라가면 그것은 왜곡되는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글로벌적인 불확실성이 더욱더 증가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수가 오른다. 그것은 뭔가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거짓말일 확률이 높죠. 자,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이때 일단 75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빠지면서 투매가 계속 형성이 되는 과정들인데 하방을 좀 더 열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개별주 장세가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빠지고 그리고 신라젠도 빠지고 CJ&N도 빠졌는데 이 제약바이오는 조금씩 또 바뀔 수 있습니다. 5월달이에요. 결국 실적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 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기대감 자체는 또 제약바이오가 항상 가지고 있는 기본 기대감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하방에 대해서 한번 경직성만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좀 더 저가를 한번 잡아갈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수 포인트가 바뀔 수 있는데 지금은 현재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하방이 좀 더 유력하다. 아직까지도 조금 더 열어놓고 보자.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05에 710 했는데 오늘 712까지 빠졌거든요. 차라리 조금 더 하락이 가능해.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하방을 조금 더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뭐랄까 이제 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뭐 이게 한참 피 예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 북한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씩 바뀌는 그런 양상들이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어서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더 시장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주고 있지 마시고, 풀이 주고 있지 마시고, 오늘 또 주말이니까 내일부터 날씨도 좋은데 조금 소주 한 잔도 해보시고, 기분 좋게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더욱더 즐거운 모습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